아, 저 이분이 그 헤든시 스타일링대로 해가지고 완전 성공하셨대. 구남친이 다시 만나자고, 다시 만나자고 이렇게 아침 저녁 그렇게 계속 연락 와가지고 오늘 다시 만나게 되셨대. 네. 저번에는 고마웠어요. 오늘은 어떤 스타일이 좋을지. 고객님, 그분 다시 만나고 싶으세요? 고객님 배신한 남자라면서요. 아, 그건 그런데 자꾸 만나자고 해서 제가 다시 보인대요, 그 사람이. 그 남자 마음은 중요하지 않아요. 고객님 마음이 중요한 거지. 한번 배신한 남자는 또다시 배신하게 돼 있어요. 내다버린 쓰레기 봉투 다시 들고 들어오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컨셉은 기대하세요. 완전 꾸질꾸질 꾸질이로. 에, 꾸지, 에? 그래도 그건 좀. 자신감을 가지세요, 고객님. 스타일링의 핵심은 마음에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차려입지 않아도 마음속으로는 알아요, 나 이쁜 거.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알아요, 나 이쁜 거. 빵짱쌤도. 아유, 빨리. 난 못하겠어. 알아요, 나 이쁜 거. 아, 더 세상 거만하고 도도하게. 알아요, 나 이쁜 거. 막 이렇게. 빨리 빨리! 알아요, 나 예쁜 거. 알아요. 손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해야지. 아, 그래요? 아, 진짜 잘하셨네. 예. 아니, 우리 이해된 본부장이 또 감각이 뛰어나긴 하죠. 예. 아, 예, 고객님. 예, 또 이용해 주세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분 전 남친 잘 만났대요? 완전 꾸질꾸질하게 나갔는데도 전 남친이 그냥 완전 후회하면서 다시 만나달라고 그냥 평사정을 했대. 우리 고객님은 그냥 똥 차버리고 나오고. 헐 대박! 오예. 이런 스킨십 같은 거는 나는 공적인 사람들끼리 안 했으면 좋겠어 나는. 뭐야? 저도 같이 해놓고. 그럼 일 끝났으니까 갈게요. 뭐야? 안 잡아? 야, 안 잡아요. 왜 앉는 거지? 나는 안 잡아요. 안 잡는다고 한 건데. 가요. 알았어. 아, 뭐예요? 내가 제시한 연봉에서 5% 더 줄게요. 10%. 아, 진짜 양심도 없다, 진짜. 나 지금 내 월급도 못 주고 있어. 6%? 아, 착하다, 착해 또. 아, 착해서 인심 쓸게요. 6.5%로 인상해 줄게요. 진짜요? 그럼 이제 직원 되는 거예요, 우리. 콜? 어, 콜! 아, 뭐, 이 침을 뱉은 거야? 잘 부탁해요, 막장쌤. 그 막장쌤 말고 이제 대표님이라고 해요. 아, 왜요? 나 막장쌤이 좋은데. 공적인 사람들끼리 스킨십을 좀안 했으면 좋겠어, 나는.